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가 경기도로 이전하기로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경상북도 의회까지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을 떠나겠다는 지방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지자체들의 소갈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금산의 중부대는 51개 학과 가운데 절반을 경기도 고양 캠퍼스로 옮겼습니다. 올해 신입생만 800여 명. 연차적으로 재학생의 3분의 1이 금산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대학가 원룸 주택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올 것도 없고 재유치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그냥 비어버려요. 비수도권에선 그래도 학생 충원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대전 충남에서조차 4개 대학이 수도권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주한미군 기지 터에 한해서 수도권 대학 이전 규제를 풀면서 촉발됐습니다. 동양대 동두천 부지도 주한미군이 60년간 사용한 캠프캐슬 기지입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는 결의안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가 지방대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러시를 하면 결국은 지방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대는 지방대대로 대학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입 자원이 두터운 수도권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두 축인 지자체와 지방대가 서로에게 상처만 안긴 채 갈라서는 건 아닌지 기약 없는 갈등의 우려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